하죠? 미래에 우리 네. 와이프, 우리 부인에게 한마디 해요. 지금 결혼 왔다 치고. 그래. 10년 뒤, 아, 한 20년 뒤라고 생각하죠? 네, 20년 뒤. 지금 뭐 결혼, 미래의 그분에게. 부인에게? 결혼했어요, 스타일로. 요즘 배우고 싶다던 그 일은 잘 돼가니? 그 일이 뭐죠? 네, 그 일은 뭔지 모르겠지만. 영상, 예. 항상, 네 하고 싶은 게 최선이었으면 좋겠고. 우선으로 항상 생각하고 싶으니까. 야, 뭐, 120kg 들었어. 언제나 행복하게 살자. 안녕. 여보, 고마워. 사랑해. 여보, 사랑해. 아~ 미래. 네. 미래 주부 용상 챔피언. 아니, 요거 재밌는데, 우리 한 번씩 좀 해보면 안 될까요? 미래 부인에게. 네, 요 미래 부인에게. 우리 태민군. 태민군. 30년 후에. 어, 갑작스럽다. 미부에게. 네, 미부에게. 예, 미부. 태민군. 네. 우리 미래 라스코에게. 라스코. 라스코를 먹을 그녀에게. 어. 이미 결혼을 했던 상태예요, 그냥 바로. 네. 우리가 벌써 결혼한 지 300일이 지났어. 시간이 참 빠르다, 그치. 아니, 막 그 말고 지금 하필 300일이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고, 이제, 아들도 낳고 딸도 많이 낳고 좋은 행복한 가정을 이룹시다. 네. 사랑해. 여보 사랑해요. 아~ 자 우리 조명국 네. 갑시다. 헐 당황스럽네요 이거. 자 미래 부인에게. 자기야 항상 잘 못해줘서 미안하고 우리 애도 빨리 낳자. 애가 안 생긴다. 이게 뭐야 부인 낳았어. 아, 나 영상병대에 불인 나오고 처음이야. 예. 아, 불인 부부야. 아, 좋습니다. 여보 사랑해, 다시 한 번. 여보 사랑해. 아, 자, 마지막으로 기대되죠? 어렵다. 우리 개그 욕심 많은 오뉴근.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설마 이것도 개그로는 하진 않을까요? 여보세요. 야, 맞죠? 여보세요. 제가, 당신에게 존경의 뜻을 이렇게. 예. 선생님한테 말씀하세요. 존경의 뜻. 저는 당신과 평생을 존댓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요. 나중에까지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